울진군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종자 소독 및 벽시 침종, 파종 현장 지도를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울진군 관내 10개의 읍면에 있는 21개소 2,100헥타르를 대상으로 벼농사와 관련된 당면한 영농기술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기성면 공동육묘장 영농지도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센터 소속의 종자기술사가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교육 취소 등으로 영농지도를 받기 어려워진 농업인들의 현장을 찾아 당면한 영농기술지도와 주민 내로사항들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전창걸 군수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육묘용 일괄 자동파종기에서 직접 현장 작업을 같이 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못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평 1리에 박재호 철문 청년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900상자를 오늘 할 그런 목표로 돼 있고요. 요 1차를 하고 또 다음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 못자리는 옛날에는 논에다가 못자리를 만들고 비닐을 덮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에서 지나가지고 요즘 이제 기계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돼 있고 예, 보통 한 오늘 이 정도 되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작업이 끝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평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협동정신이고 또 이게 새마을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박재호 씨 젊은 농업인들이 풍년을 기원 드립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종자 전염병으로 인해 수확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벽시 종자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인 키다리병을 비롯해 일시무늬병, 세균병, 알마름병, 벼잎선충, 도열병은 모내기 이후 발병해 미질 저하나 수량 감소 등의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종자 전염병은 올바른 종자 소독을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당면한 그 모짜리 관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 모짜리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지금 종자 사독이라든가 파종 이 현장을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보급된 모든 종자는 그 소독이 안된 종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농가에서 종자 소독 약제를 가지고 처리해서 금년도에도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중점 지도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도작 분야에서는 우리 기계화율이 상당히 보급률이 한 85%에서 90%까지 이 수도작에서는 기계화 보급이 많이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농업인들이 지금 가장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이게 기계화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히 종자 파종이라든가 이럴 때 인력이 상도 공급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톤백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도 공급기라든가 이런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유를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짜리 관리에서 있지만은 모내기라든가 할 때도 저희가 단한번 비료를 가지고 우리가 모내기 이형과 동시에 축조 12기를 이용해서 한 번에 비료를 줄수 있는 그 기계화 쪽으로도 또 약제라든가 살포할 수 있도록 특히 금년도부터는 또 저희가 지금 근 10년간 처리하고 있지만은 병해충 발생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는 지금 한 전량 저희가 전 2,100헥타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약제 공동 방제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소득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울진군 관내의 기계화 영농은 97%로 종묘를 비롯해 파종과 모심기, 수확 등 모든 작업이 기계화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농촌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귀농귀촌인과 젊은 후계자 농업인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영농사업의 육묘기술에 부응하고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첨단 농기계 기술 교육 및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력도 많이 들고 손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7분에서 9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모짜리 할 수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5명, 16명 정도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인력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좀 편리해졌습니다. 기계가 현대화되면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뭐 파종기라든지 아니면 상토 공급기, 그다음에 적재기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뭐 기술 보급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 괜찮아요. 이제 적응이 되니까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뭐 한 지 오래 되니까는 괜찮아요. 뭐가 뭐 필요한지 딱딱 알고 하니까는 편해요. 대표님한테 바라는 거 있으세요? 쉬는 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말 없이 일을 하니까. 네, 농번기 때도 좀 쉬는 날이 없거든요. 주말에도 없으니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도 있고.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